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팀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오랜만에 고급형 18V 임팩트 드라이버인데요. 오늘 영상은 2편으로 조금 나눌 예정이에요. 왜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까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교세라에서 나오는 18V 임팩트 드라이버 DID10XR인데요 케이스부터 조곤조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케이스를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조금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는 뚜껑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위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그렇습니다. 피스 보관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뭐 비트를 보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면 크게 말씀을 드리질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버튼이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위쪽 버튼이 뚜껑을 여는 버튼인데, 그럼 아래쪽 버튼은 뭐 하는 버튼이게요? 맞습니다. 이게 위쪽을 잡고 아래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빠져요. 요렇게 빼게 되면 간단 작업 때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구통을 들고 옮기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은편으로는 빠지지 않고요, 왼쪽 오른쪽 양쪽 모드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빠지지는 않고요, 넣을 때만 왼쪽 오른쪽 양쪽에서 모두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스를 쌓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 피스 부분을 위해서 포기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드리고 싶다니 무슨 말이야. 요새 말 자꾸 꼬이... 모서리 쪽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들고 올려서 박스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래쪽 부분과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놓고 들고 올리고 고정하고, 들고 올리고 고정하고, 들고 올리고 고정하면 되는. 그래서 이 박스의 이름을 캐리인 케이스라고 부른답니다. 박스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6A의 배터리 세트거든요. 6A 배터리 두 개를 넣어주고 충전기를 같이 넣어주는데, 일단 배터리의 아쉬운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만 아쉬워하는 부분인가? 배터리에 잔량 체크가 안 돼요. 물론 본체에 붙어 있습니다. 본체에서 배터리 체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일이 본체에 꽂아서 배터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이 충전기가 상쇄시켜줍니다. 어떻게 상쇄를 시켜주냐면, 충전기가 9A의 충전기입니다. 맞아요. 6A 배터리 완충 시간이 얼마냐면 47분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게 그렇게 제가 시간을 못 잰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 빠른가 싶어서 충전을 해봤어요. 진짜 금방 됩니다. 잠깐 뭐 하고 왔는데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칭찬할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제품 금방금방 사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배터리가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시면 80% 충전일 때는 붉은 불이 깜빡깜빡깜빡 한다고 나와 있어요. 30분이 조금 넘으면 80%에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데, 그럼 금방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조금, 이거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배터리 잔량 체크 만들어놨으면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튼 고용량의 배터리와 고스펙의 충전기를 같이 넣어준다.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휴대폰 충전이나 각종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를 만들어놨다. 출력값은 5V에 2.1A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충전을 해보니까 고속 충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죠. 이 제품이 외형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렇죠. 전장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장입니다. 이 부분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게 이 임팩트 드라이버의 전장이니까요. 맞아요.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게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짧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짧냐를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이게 18V랑은 비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12V랑 비교를 하면 되는데, 문제만 해드릴게요. 여기서 12V 중에 가장 짧은 전장을 가진 임팩트 드라이버는 뭘까요? 맞습니다. 웍스에서 나오는 W132 12V 임팩트 드라이버가 전장이 가장 짧죠.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짧게 만들 수가 있냐가 신기한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많이 짧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얘가 긴 게 아닙니다. 이 제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뭐 제가 길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실제로 가장 짧아요. 두 개를 나란히 비교하게 되면 그 차이가 확연한 거를 볼 수가 있죠. 혹시나 감이 없으실까봐 18V 그냥 아무거나 비교해 볼게요. 뭐 짧고 긴 걸 떠나서 아무거나 비교해 볼게요. 스탠이랑 비교하게 되면 요런 느낌으로 차이가 나요. 이게 뭐 원근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요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출시가 된 거죠. 사실 소개를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장의 길이. 저도 작업을 할 때 아 이게 조금만 짧으면 될 텐데 조금만 짧으면 될 텐데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짧은 거면 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너무 짧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뭐 기능이 아무것도 없겠지. 속도 조절 안 되고 뭐 임팩트 드라이버가 속도 조절 말고는 뭐 크게 필요한 기능이 없겠지만 그냥 깡통 임팩트 드라이버겠지. 하지만 이 제품은 5단계로 모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버튼 한 개로. 헤드 측면을 보게 되면 XR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그냥 각인으로 박아놓은 게 아니고 버튼입니다. 소리가 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기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스펙 값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품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토크를 얘기할 때 최대 토크만 얘기하지 중간과 가장 작은 거를 말씀을 드리지 않잖아요. 이 제품 속도 조절이 3단계로 되는 제품인데 그 속도 조절 3단계에 토크 값을 모두 지정을 해놨어요. 최대 토크 값을 모두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빠른 3단일 때 최대 토크 180Nm고요 중간 단계일 때 160Nm, 가장 낮은 단계일 때 80Nm입니다. 그 단계에 최대 토크를 모두 표기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무브와 속도 최대 단수일 때 2900rpm, 중간 단수일 때 2100rpm. 이게 2300rpm이 아니고 2100rpm이 저는 좀 칭찬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철판에 피스를 박을 때 가장 풀 트리거를 당기고 있는데 잘 박히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2000 중후반대로 넘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팁이 녹아서 잘 안 박힐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칭찬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낮은 단수일 때는 1000rpm. 분당 타격수를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고단수일 때 4100ppm, 중간 단수일 때 2400ppm, 가장 낮은 단수일 때는 1200ppm입니다. 자, 근데 이 제품 기능이 다섯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의 추가 기능이 더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텍스 스크류 모드입니다. 그게 무슨 모드냐면 우리가 얇은 철판을 목재에 박을 때 많죠. 예를 들면 우리 고정철 같은 거를 목재에다 박을 때 그러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경우나 구멍이 뚫려서도 마찬가지예요. 피스를 좀 짧은 거를 받게 되면 목재에 들어가서 헛돌아 버리거나 철판이 얇으면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대 RPM은 가장 고단일 때와 동일합니다. 2900rpm이에요 빠른 속도로 철판을 갉아먹은 다음에 목재에 닿게 되면 BPM이 확 떨어집니다. BPM이 더더더더더더덕 하는 거를 BPM이라고 하잖아요. 그 BPM이 1600으로 확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손상 없이 쫙 박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고정 모드가 있는데요. 고정 모드가 뭐냐면 트리거를 놔도 작동이 계속 되는 모드를 고정 모드라고 합니다. 임팩트 드라이버에 그런 기능이 왜 필요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사실 저도 뭐 크게 유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는 있죠. 그게 뭐냐면 페인트 교반. 페인트를 섞을 때 시멘트는 섞으시면 안 돼요. 시멘트를 섞으면 얘가 과박어 걸려서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멘트 교반은 불가능하지만 페인트 교반 같은 경우에는 묽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트리거를 왜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제 작동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버튼 하나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불 들어온 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지금 파란 불로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락온 모드라는 고정 모드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표기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하이와 위에 로우 요렇게 보셔야지 편하겠구나. 위쪽에 긴 글자로 텍스 스크류 모드라고 적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락온, 파란 글자가 깜빡깜빡 하는 게 락온 글자입니다. 배터리 잔량 체크가 이곳에 붙어 있습니다. 아, 좀 배터리를 붙여놓지. 모드 변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보세요. 밑에 바뀌는 거 보세요. 요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버튼 한 개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작업하기 쉽게 아래쪽이 없고 위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설명 영상의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제품 밸런싱이 굉장히 잘 잡혀있는 제품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춰서 나온 제품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배터리가 6A로 굉장히 고용량이죠. 왜냐면 배터리 충전을 하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배터리 용량이 많아도 충전이 느리면 무용지물이죠.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배터리를 다 쓰기 전에 다음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으니까 쉬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 말하면 입 앞은 전장의 길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장의 길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모드를 같이 넣어놨다. 실제로 임팩트 드라이버로 교반 작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 고정 기능도 넣어놨다. 텍사스 크루 모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배터리 잔량 체크가 배터리에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2편 실사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